안녕하세요, 우엉입니다. 짠. 벌써 무화과의 계절이 왔어요, 진짜. 벌써 입추가 지났고, 가을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갈 수가. 가을 하울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맨날 패션 하울만 보여드리다 보니까, 유용하게 쓰는 아이템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추천해달라는 댓글들이 좀 달려가지고, 앞으로는 조금 주기적으로 제가 유용하게 썼던 아이템이라든가, 재밌게 읽었던 책이라든지, 아니면 재밌게 봤던 드라마라든지, 그런 거를 좀 추천해드리는 우엉픽이라는 영상을 조금씩 올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화과를 먹으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물 마시기 전에 소개해드려야 될것 같아. 이 컵인데요. 제 인스타에도 올렸었는데 이게 실버벨이라는 은방울꽃의 꽃말이 틀림없이 행복해질 거예요 라는 뜻이래요. 어르신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경제적으로 고립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 팀이 실버벨인데 이렇게 카드를 주셨어요. 이 실버벨이라는 단체에서 지금 텀블벅 펀딩을 하고 있어요. 도봉동에 있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한글을 처음 배우신 분들의 손글씨를 담은 이 유리컵과 시리얼컵을 펀딩을 시작했다고 해요. 모양 되게 귀엽죠? 이런 모양이 물도 맥주도 먹을 수 있는데 언더락으로도 먹을 수 있어가지고 술 너무 술 위주로 가는 것 같은데 좋은 일에 하여튼 되게 여러 가지 용도의 컵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이 쉐입이 되게 좋고 이 글씨가 너무 이뻐요. 문구가 너무 예뻐.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는 언제나 너의 편이란다. 자신감 있는 네가 자랑스러워. 이런 식으로 할머니의 예쁜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시리얼 컵은 11cm 정도 되는 너비라고 해서 한이 정도 되는 크기일 것 같은데 손잡이가 달려 있어요. 시리얼도 담아 먹을 수 있고 대용량으로 음료를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컵으로 나와 있고요. 유리컵이나 시리얼 컵에 펀딩을 하시면 이런 엽서가 같이 와요. 송글씨 너무 예쁘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너는 참 한결같다.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하다. 뭐 이런 되게 예쁜 글귀들이 예쁜 글씨로 써져 있는데요. 이런 엽서랑 컵이 함께 간다고 해요. 지금 펀딩이 10일 정도 남았다고 해서 조금 급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은 것도 있어요, 사실. 제가 가치 소비에 되게 욕심도 많고 관심도 많은데 이왕 물건을 사는 김에 필요한 물건을 살때 좋은 일을 할수 있는 물건을 산다면 조금이라도 내 소비가 어느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소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텀블벅이나 와디즈나 해피빈이나 이런 펀딩 사이트들을 좀 자주 눈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함께 해주시면 어르신들이 글씨를 배울 때더 수월하게 지속적으로 배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에 주소를 표기해 놓을게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약간 브이로그에서도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생활하는 모습들을 담은 게 브이로그다 보니까 자주 보신 제품일 수도 있는데 일단 이거는 스타벅스의 팝핸들 텀블러. 이걸 여름부터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팝핸들로 그립 같은 게 여기에 붙어 있어가지고 들고 다니기도 매우 편리하고 뜨거운 음료는 담을 수 없지만 제가 어차피 얼죽아여가지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얼음을 담아서 시원한 음료수를 먹을 때뭐 보냉이 잘 되는 것 같진 않아요. 뭐 일반 컵보다는 보냉이 잘 되지만 스테인리스보다는 덜하지만 시원한 느낌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지 않는 편이에요. 얼음 뭐 커피 같은 거를 먹을 때는 무조건 이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재택근무할 때 가져올 정도로 애정하고 있는 텀블러예요. 가격도 다른 텀블러보다는 좀더 저렴한 편이고요. 이 텀블러를 마지막으로 좀 구매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텀블러를 사는 것도 어쨌든 환경 오염에 일조한다고 하더라고요. 텀블러를 뭐 100번, 200번을 사용해야 이게 환경 보호가 된다고 하니까 이걸 오래 쓰는 게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구매했던 브이로그는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랩신 V3 컬러 체인징 포밍 핸드워시 베리향 이렇게 하면은 되게 분홍색 거품이 나와요. 그래서 손에 한 3초 정도 계속 비비면 하얀색 거품으로 바뀌어요. 컬러 체인징인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PPL로 보고 우주가 손을 씻는 걸 보고 제가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집에 놀러 왔던 애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베리향도 좋아하는데 색깔이 변하는 게 재밌다 보니까 손 씻는 행위를 그렇게 재밌게 느낀다고 해요. 장난으로? 게임으로? 저도 일단 향 자체가 되게 좋아서 손 씻을 때 기분이 되게 좋고요. 의식적으로다가 손을 좀 길게 씻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추천드리는 아이템이고 다음은 아임프롬 피그 스크럽 마스크. 지금 제가 무화과를 먹고 있는데 무화과 팩이에요. 요거는 영상에 내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되게 여러 개를 아임프롬에서 선물을 주셨어요. 허니 마스크랑 쑥 마스크랑 무화과 마스크랑 쑥
에센스랑 되게 여러 가지 아이템을 선물로 주셨는데 거기 중에서 저한테 제일 맞았던 거는 이 무화과 팩이에요. 세안 후에 깨끗한 상태에서 얼굴 전체에다가 펴 바르면 되는데 요것도 같이 주셨거든요. 스패츌러 겸 이제 팩을 할수 있는 스크럽을 그렇게 크게 하진 않는데 요거는 좀 부담 없이 세안 후에 그냥 하면 돼가지고 그리고 바로 씻어 남기면 돼서 워시오프 팩은 편리해서 좋더라고요. 까칠까칠한 예전에 그 설탕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부드러운데 까칠까칠한 느낌이고요. 그래서 초점을 오늘도 뷰티 유튜버는 안 된다는 걸 느끼고 이렇게 얇게 펴 발라주면 됩니다. 제가 다른 스크럽팩을 그렇게 큰 효과를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얘는 세수한 다음에 발라주고 한 5분 있다가 씻어주면 되게 얼굴이 부들부들 보들보들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걸 한번 딱 하고 다른 에센스 팩 같은 걸좀 해주고 지나면 되게 얼굴이 피부가 보들보들해진 게 느껴져요. 이거는 효과를 즉각적으로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은 Another Stories의 바디 로션인데요. 이거는 진짜 금방 다음 주 브이로그에서 구매한 영상이 나올 건데 그래도 향을 한번더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영상에 넣게 됐어요. 이게 시실리안 선라이즈 바디 로션인데 제가 여름에 바를 만한 바디 로션을 찾다가 구매한 제품인데 원래는 오비타민에라는 바디 로션을 사용하다가 그게 되게 비타민 C 향이에요. 그런 조금 상큼한 바디 로션인데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는 바디 로션 찾다가 이게 좋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었는데 오비타민에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향이에요. 약간 우드 향도 좀 섞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가을 약간 입추에도 어울릴 수 있는 오비타민은 사실 가을에 바르기에는 너무 레몬레몬한 느낌인데 이 친구는 살짝 레몬 향도 있으면서 우드 향도 있고 그래서 좀 부드러우면서 상큼한 느낌? 당연히 보습감도 있으면서 가볍게 발리는 제형이어가지고 보여드리겠구나 이런 느낌. 끈적한 감은 그렇게 남아있진 않고요. 제가 너무 많이 발라서 되게 가볍게 발리는 느낌이에요. 딱 이거 바르면 뭔가 상쾌한 느낌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느낌. 계속 맡고 싶어. 프레쉬하면서도 소프트한 느낌이어서 이 향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었고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 두 가지는 여름템인데 뭐 여름이 가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여름 동안 잘 썼기 때문에 보여드리려고 짠 지금 이불 패드랑 이 베개의 커버 이두 가지 세트로 돼 있는 건데요 저는 29cm에서 구매를 했고 이게 쿨링 패드 세트라는 건데 프로젝트 슬립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어요 인견 매트를 쓰고 있다가 저희가 하도 오래 다 보니까 이제 인견의 기능을 다 잃어가지고 몸이 닿기만 해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닿으면 시원해지는 그런 패드는 없을까 하고 찾아다니다가 요게 신소재라고 하더라고요. TRC 온도 반응형 캡슐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말이 어려워. 이게 분자가 액체 및 고체로 변화하며 외부의 열을 흡수 및 방출. 그런 건데 딱 봐도 보시면 되게 시원한 재질이고 딱 몸이 닿으면 일단 차가워요. 물론 이제 몸이 닿은 상태에서 조금 오래 지나면 온도가 조금 뜨거워지는 건 있지만 옆으로 구르면 또 시원해지는 그런 하여튼 요거 이 여름 동안에 정말 잘 써가지고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가격대는 좀 있지만 매우 유용하게 썼고요. 아이템으로는 마지막 소개해드리는데 지금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이게 루메나 선풍기 무선 선풍기예요. 요거는 아는 언니한테 지인한테 선물로 받은 제품인데 무선 선풍기가 들고 다니는 핸즈프리만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이게 있으니까 생각보다 너무 편하더라고요. 일단 소음도 되게 적고 이렇게 돌리면 여기까지 소리 들리시죠? 요 1시간, 2시간, 4시간 타이머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누르면 이걸 꾹 누르면 또 회전이 됩니다. 언제 쓰지라고 생각했는데 머리 말릴 때도 갖다다 쓰고 밥 먹을 때도 갖다가 쓰고 이렇게 일할 때도 갖다가 쓰고 일단 무선이 되다 보니까 되게 여러 군데 갖고 다닐 수 있고 좋더라고요. 캠핑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판은 담을 가방까지 이렇게 줘요. 가방도 되게 방수로 돼 있어서 편해 보이죠. 이게 두 개까지 넣을 수 있는 가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열면은 텅텅텅 비어 있고 다른 가방으로 써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넣으면 한 개까지, 이렇게 옆으로 하면은 두 개까지 들어간다고 해요.
더운 날 캠핑 가가지고 옆에서 틀어놓으면 되게 좋겠더라고요. 색깔도 저는 한정판인 카키 컬러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무실 화이트 인테리어에도 어울리고 되게 무난한 컬러여서 너무 좋았고요. 자, 이제 아이템 소개는 다 끝났고 제가 최근에 재밌게 읽은 책이 하나 있어가지고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아셨어요? U+ VIP 회원이면 밀리에서 자릭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대요. 전 돈 주고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U+로 밀리에서 자릭 다시 결제를 해가지고 성게읍파랑이라는 천설란 작가님의 소설을 봤는데 정말 이틀 만에 다 읽었어요. 제가 소설을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 문장 자체가 담백해서 바로바로 읽히기도 하고 이야기가 SF랑 현실이 좀 섞여 있어가지고 인물의 감정에 공감을 되게 잘 돼서 읽다가 한번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경마랑 로봇가 살짝 섞여있는 그런 소설인데 여러분도 읽으시면 되게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번 달에 이번 달 달마다 찍을진 모르겠지만 우엉픽이었고요. 앞으로도 유용한 아이템들을 발견하게 되면 또 이런 영상